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지준아 군과 배우와 매니저로 10년을 함께한 신민아입니다. 신부 정연희 양과는 드라마 갯마을차차차에서 조감독과 배우로 만났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제가 두 사람의 결혼식에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준아가 여러 작품을 너와 함께 했지만 유독 개차 촬영 당시에 더 열정적인 너의 모습을 보고 우리 준아기가 이 드라마에 애정을 많이 갖는구나 생각했어. 맞아. 그리고 조감독인 연욱이랑 참 자주 연락한다고 생각했지. 첫 토시 녹음 때 녹음실에서 두 사람의 눈빛을 보는 순간 했어. 드라마보단 연욱이에게 애정이 있구나. 오빠. 선하고 성실하고 밝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듬직한 모습이 둘이 참 닮았다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드라마 끝난 직후 연애를 시작하더니 2년이 흐른 오늘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이 드네. 늘 어리다고 생각했던 준아기가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연욱이 곁에서도 아주 듬직한 남편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안 들어. 그리고 연욱아, 내부조 감독인데 현장에 유독 자주 나온다고 생각했어. 올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한 간식도 사다주고 내 팬인가 생각했지. 준하기 보러 온 거였더라. 연우비를 조감독으로 처음 봤지만 밝고 진중하면서 자기 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 그래서 사실 연우비를 처음 본 순간 우리 준하기가 이런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준하기는 나랑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정말 가족 같고 막내 동생 같거든. 그래서 계속 둘이 잘해보라고 놀렸는데 싫지만은 않은 너희들의 반응에 힘입어 결혼하라고까지 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결혼식 축사까지 하게 됐네. 준하기는 진짜 진국이야.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보니까 언니는 준하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거든. 연욱이에게도 준하기에게도 서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언니는 이 결혼이 너무 반갑고 기뻐. 준아가, 연우가 드라마를 통해 만난 너희들의 인연 덕에 나에게도 지난 드라마에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 소중한 결혼식의 축사를 나에게 맡겨줘서 너무 고마워. 누구보다 둘의 만남을 축복하고 영원히 응원할게. 개차의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우리 드라마처럼 유쾌하지만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시끌벅적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 두 사람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희들의 만남의 시작이 나였음을 잊지 말고. 2023년 8월 20일 너희들의 연결고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출석을 전달해 주신 대로 신민아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